남자친구는 잘생겼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그렇죠. 너의 남자친구라는 말은 안 만들어봤죠. 히. 키죠. 오케이.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자, 이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봅시다.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Your bowling plan. Your bowling plan is handsome. Okay, your boyfriend is handsom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묻는 문장만 만들면 되겠네. 너의 남친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Okay, is he handsome? 하고 똑같이,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했죠. 대답하는 사람은 my boyfriend 대신에 당연히 뭘 써요? he를 쓰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Oka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Yes, he's handsome. He'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어떠신 문장의 크기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수영한다. 자, 양념 뿌릴까 말까?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리죠. 그럼 두 가지 중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다시죠. 그러면 두 들어가는지 더 들어가는지 따질 차례네. 두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다 됐네. 난 수영한다. I swim. 그렇죠. 정말 간단하죠. I swim. Okay. I am swim도 아니고 I swimming도 아니고 누구하다? I swim. 오케이. Okay. 다음 표현. 오케이. Okay.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쳐야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는 바로 가볼까요? 난 수영할 수 있다. 그렇죠. I can swim. I can swim. 누가? I가 뭐 한다?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 오케이. 양념은 이렇게 뭐뭐 한다. 여기서 수영하다죠. 수영하다.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 칠까 말까? 안 치죠. 그럼 둘 중에 뭐?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든다. 만들어 보면 너는 만든다는 뭐예요? 잠깐만요. 아니야, 비동사 안 쳐도 돼. 비동사 아닌 것 같아요. 비동사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러면 do야, does야? 그렇죠.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만들다라는 하다시는 전에 익혔습니다. 동사. you make. 그렇죠. 완성.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오케이. 누가 뭐뭐 하다인데 하다시 make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되죠. you make pizza. 이 안엔 두가 들어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양념 칠까 말까? 쳐줘. 그래서 이 표현은 You can make pizza. you can make pizza. You can make pizza. 와, you가 뭐 한다? can make 한다. you can make pizza.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피자 만드니? 저 양념 칠까 말까? 안 쳐도 될것 같아. 안 쳐도 돼. 안칠 거야. 그럼 얘는 아까 뭘 만들어 봤어? 너는 만들다를 만들어 봤어. 너를 만들다를 묻는 말 만드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바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Do you make pizza? 그렇죠. you make를 do you make 하면 되는 거였죠. 앞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다. Do you make pizza? 그렇죠. 이 안에 만들다. 얘가 뜻이 만들다니까 do 아니면 does인데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있어요. 묻는 말 만들려고 do you? 만약에 피자를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make pizza인데 make pizza 대신에 do 하면 되죠. do you라고 물었으니까. I do. 안 만들면 No, I don't. 그렇죠. No, I don't make pizza. No, I do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피자 만들 수 있니? 양념 칠까 말까? 양념 쳐요. 쳐야 되죠. 그래서 너 피자 만들 수 있니? 바로 해볼까요?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로 만들었죠. 네.
아까 전에 했던 너의 피자를 만들 수 있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can make pizza, 그러니까 Can you make pizza?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하면 되는 거죠. Can you make pizza? Okay. You can make. 그럼 너 만들 수 있어요. 있다였으니까 Can you make? 하면 너 만들 수 있니? 되었네요. Okay. 그래서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 칠까 말까? 안 쳐요. Okay.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피자를 만든다. 영어로 표현하면? I make. 그렇죠. make라는 하다시고 do가 들어가 있네요. I make pizza. make pizza.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I don't make pizza. 그렇죠.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아까 전에 나는 만든다가 I make였는데 여기다가 누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려면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랑 합쳐서 don't가 되죠. don't 뒤에 하다시 가면 하지 않는다. 오케이. 열 문장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몇 분 걸렸나 볼까? 네? 오우, 와우. 7분도 안 걸렸어. 오우, 쏙쏙 성장. 오우, very good.